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낡은 책이 바로 민법책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잠자고 또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책을 손에서 뗀 적이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옛날 학창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나 학원은 생각지도 못했고 또 고3 때는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내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너를 대학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목표했던 대학에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에 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도 많을 것 같은데요. 힘 내십시오. 제가 세용지모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겪어보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은 그런 뼈아픈 경험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더군요. 학창시절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황교안입니다. 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반감을 갖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비리입니다. 교육은 흔히 희망의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교육 제도를 그릇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특권 계층의 자녀가 가족의 재력, 정보력, 또 인맥을 통해 편법으로 스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스펙으로 인류대학과 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입학 후에는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김으로 장학금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고 하더군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명문대 갔을 텐데 이런 자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빈부격차가 대물림된다고 하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극소수 특권계층의 이 같은 전횡과 대입 전형 악용에 교육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개천의 소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국민들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 제도는 교사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기형적 입시 구조 그리고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께서 우리 교육의 신뢰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현상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폐단들이 사라지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입시 제도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시 확대, 수시 축소, 입시 단순화 뭐 이런 것 등으로 학생의 공부 부담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또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 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세대적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도 또 근무 환경도 작업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당연히 교육 환경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건 시험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경험 축적, 사회성 양성, 또 취미 개발을 장려하고 꿈과 열정을 펼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인생을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할리우드 스타의 자녀가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는 학생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대학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교육 분야의 공정과 정의를 이뤄내겠습니다. 교육에서만큼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해법의 시작은 방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래 친구들, 교사, 부모, 이웃, 자주 들르는 가게의 사장님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든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하면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또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어떤 결핍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감추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폭력 발생 후 어른들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가는 동시에 아이들이 상처를 잘 치유하고 다시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교육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황교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옳은 소리.